민도 냄새가 또 예뻐. 근데 이쁜 애들 만나면 뭐합니까? 근데 내가 그 얘기했잖아. 인도네시아도 뭐 의미 없다고. 연애는 할 수 있지. 깊은 관계를 못 간다고. 그거는 몰라. 내 본능인데. 서포트웨어는 여자 타령하는데 하드웨어가 안 받쳤잖아. 맞아요. 내가 작년에 베트남 분 만났잖아. 그 뭐 비하가 아니라 똑같아. 여자분들 똑같아. 베트남 분 왜 차 없냐 놀래. 차 없고 하다니까 놀래. 똑같아요. 똑같아. 꽈추 작아서 안 됩니다. 깊게 내가 관계를 할 수가 없어. 작아가지고. 자신감은 있지. 자신감은 있는데. 근데 내가 말했잖아. 소프트웨어는 진짜로 소프트웨어는 괜찮아. 응? 하드웨어가 안 떨어졌어. 하드웨어. 자신감에 반하면 뭐합니까? 절친 삼겹살에 먹읍시다. 그리고 배 나오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 하고 나이 어리고 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 뭐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든 뭐 어쨌든 예쁘면은 나만 이렇게 뭐 이렇게 접근하겠습니까? 아 이게 스튜어스랑 연예인지만 이게 그렇게 포장하면 그렇게 되는데 스튜어스 지망생 스튜어스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그 뭐지 시정 음악학과 뭐 그런 데 있잖아. 그런 거지. 잘 포장하면은 연예인 지망생 되는 거고. 시티어스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시티어스를 생각했던 애들 만난 거죠. 잘 놀겠대요. 경제적으로 되면 될 수 있겠지. 튀어 안경에도 튀었어요. 놀면 뭐합니까? 서로 합체가 안 되는데 짧고 작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로봇 합체가 안 되는데 변신 로봇이 안 되는데 뭔 의미가 있지? 자 술이나 마십시오. 아 그래도 푸우님이 내가 고민해서 푸우님이 오늘 술 먹방 하자고 그랬어. 푸우님이 근데 내가 중키님이 하는데 아 푸우님도 아실 거야. 푸우님 반응이니까 나 욕먹는다. 오늘 술 먹방 하면 진짜 욕먹는다. 그러니까는 정면 돌파하자고 그랬잖아. 뭐 했더니 그래도 중키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는 고맙네요.
고맙고. 아무튼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요. 차리는 과정이 좀 가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 말쯤에 중티님한테는 고맙다는 표현이 하나 갈 거야. 케이크 하나 사야 되거든. 딱 케이크 그 지금까지 해준 거고. 아니 중티님이 저 배달 요즘 하는 저 한 건에 1,000원 지나는 그걸 글러 먹은 거 같고. 아니 내가 하더라도 그거는 양심 없는 거고. 일단은 케이크 먹방 하나는 지금 키패드 뒀다는 게 너무나 뿌듯합니다. 후원 받은 것 같다. 겸사겸사 케이크. 자. 배달 30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진짜 콜 없었다. 좀 누가 나의 억울함 좀 풀어줘. 준영아 아까 전에 너 준영이도 오늘 미세먼지도 많고 항상 좀 뭐 심한데 오늘 콜 없어가지고 왔다잖아. 진짜 콜 없었다고. 깊은 강 깊게 할 수가 없다고. 홈바드 깊게가 안 돼. 깊게가 안 돼. 깊게가 안 돼. 그것도 하드웨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뭐 스킬 쓰던가 말던가. 3000시간 세우기에 18시간 남았는데 이번 달 안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바지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증명해야 돼? 키랑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나도 진짜 억울해. 그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키는 그렇고 뭐 몸무게 이런 건 내가 뭐 다이어트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뭐 하드웨어적이고 내가 어떻게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하드웨어가 20살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텐트를 못 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드웨어 그거는 술을 마시고 자시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못 만져볼래? 자 공부 머리도 진짜 타고나야 되고 운동 신경도 타고나야 되고 뭐 그런 밤일도 타고 나야 되는데 타고 나질 않았어. 레지던트 뭐 받쳐주질 않아. 팩트입니다. 술을 마시고 그런 나의 어떤 인성의 문제, 나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외모 깜짝 놀라면은 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저기 하겠잖아. 의미 없다. 내가 돈 뿌리고 뭐 하고 그리고 피랑 이렇게 왁구는 되니까는 한데 막상 하면은 실망하고 위에서 무겁다느니 뭐 이렇게 하고 아 술을 마셔.
아무튼 카드 배송 그거 좀두 5일째거든. 카드만 진짜 심각하게 안 와봤어.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주 5일째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그러냐면 카드사에서 카드가 넘어오는 게 월요일날 넘어오잖아. 그럼 월요일날 뭐 분류하고 해야 되네. 그럼 월요일날부터는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 응? 하고 형님을 떠나도 형님은 더 공부를 없지요. 아, 그거 맞다. 우리나라가 성형은 이거, 태국은 전환, 성전환이 요거. 그거 또 뭐지? 러시아인가? 그또 우리나라 그 성전환 수술은 태국한테 밀린다고 하던데. 유튜브 많이 봤거든. 나는 지금 오토바이 사가지고 배달이 없어가지고 배달 한이 많이 이쪽으로 있는데, 너무 앞서갔어. 일단은 내가 배달 열심히 하면서 뭔가 안정적으로 한 달에 수익이 얼마 생겼다, 그때 이성에 대한 눈이 트일 것 같아. 지금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차고, 우리 엄마 호러머니 우리 이렇게 저기 생활비 되는 거 차다. 나중에 생각하자. 그치, 그치. 와, 역시 예의해. 내가 작년에 느낀 건데, 한국에서 한국 이성분들 이렇게 못 만나고 그러잖아? 그럼 외국 분들하고 뭐될것 같대? 아, 처음에는 뭐 되겠지. 근데 뭐될것 같아. 오래 가지 못해. 맞아. 돈지랄 만한 거야. 느꼈어. 똑같아. 차라리 현실에 있는 건, 내가 지금 40 초반이니까는, 나보다 띠동갑인 누나들, 50대 이상인 누나들, 외로우신 누나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비슷한다. 맞아, 내가 느껴봤어. 술이나 마시고. 똑같습니다. 진짜로. 뭐, 어느 나라 분이나, 뭐, 우리나라 국민소 낮고,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분이 예뻐. 응? 나이 어려. 나만 눈독 들여. 기본태. 축하드립니다. 기본되면은, 크지! 국제결혼은 생각 안 해도 돼. 그 나란 남자, 12코인 남자. 내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근데 나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왜 구독자 느는데? 나 정말 신기해. 구독자 느는 게 신기하고, 기본 되죠. 기본 되니까는 저 하는 거. 구독자 느는 게 신기하고, 매니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게 신기하고. 아, 그래서 동남아 가니까는. 근데 진짜로 뭐 차은우 같이 생겼어?
아, 그랬어요? 중키님 뭐 이렇게 요거 보고 싶네. 아, 요거 괜찮아. 알아. 미국 산다고 산거 알아. 근데 요거 괜찮으면은 그냥 어디 가나 땡큐야. 순정적이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 아, 영어.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그래야 딸려가 안 되는. 조키님 어려워. 엄청 어려워. 진짜 베스트야. 언어는 진짜 너 하나는 진짜 타고나게 해야 돼. 아, 근데 나술 많이 너무 취했다. 근데 시청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썩 좋지는 않아요. 내가 술을 마셨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좀 마음 편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앙코 없으면 동남아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적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술 한잔 하면 그 좋은 거지. 어차피 뭐안 되는데. 그냥 배달 콜이나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 아니 그 내가 그래 막내말 여성차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여자라는 거 말하지 말라. 아, 그리고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은, 어디 뭐, 울릉도 있잖아. 울릉 산다. 해외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찌쩍거리지 않는다. 여자 시청자. 그러면, 어디? 응? 그냥 어디 지방, 부산 산다. 그럼 내가 찌쩍거리지 않아. 그런데도 맑게 못 알아듣고,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 된 거지. 가능하죠. 외모 상관없습니다. 나랑 의사소통만 되고 하면은 개인은 안 되고 꽃뱀만 아니 그게 아니라 꽃뱀이지는 맨 처음부터 꽃뱀이는 맨 처음에 조건은 뭐야? 그게 아니라 외모는 상관없어.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거 열어놓고 있는데, 근데 그 여성성이 갑자기 변화되신 분, 남자에서 여성으로 이렇게 변하는 곤란하다. 애시당초 여성분, 여성 그냥 애시당초 아니 태어나신 여성분으로 한해서 나이 어떤 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서로 얘기했을 때 얘기만 잘 통하면은 괜찮다. 남자가 내가 맞아. 남자는 안 된다고. 준영이 너
나라는 데가 북해였어? 종안 된다. 그거는 너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체제인데 뭐 법적으로 다 됐어? 수술만 한거 아니야? 아니면 법적으로 됐어? 근데 그 법적으로 다 완벽해.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볼게. 그게 아니라 오늘 아프인데 법적으로도 다 해결이 됐어. 민방위도 하시고 뭐 하셨지만 법적으로 다 됐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분이 진짜 나 진짜 좋아해. 내 방송 뭐 진짜 좋아. 그럼 마음을 열어야지. 근데 단순히 남장 여자다? 아니, 여장 남자다. 이거는 아니지. 진짜 법적으로도 다 해결이 됐어. 그러면은, 아, 진짜, 근데 진짜로 진심이야. 여장 남잔데 아무리 말해도 법적으로 해결이 됐었어야 된다고. 아, 주민등록증 그것도 안 돼? 어제 하네요. 나는 열려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라 하지? 감수를 해야 되나? 법적으로 대신 분 계시잖아. 근데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다 해결됐어. 난 엄청 좋아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 받아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남잔데 여장 했어. 뭐 이렇게 하고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러면 곤란하지. 전 열려 있습니다. 그쵸. 그런 예쁜 분이 나를 좋아할 리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다 해결됐는데 나를 좋아한다 그럼 받아들여야죠. 자, 거기에는 또 철학적인 또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되신 분이라고 하면은 2세가 안 되잖아. 2세가 그렇다고 하면은 고민해보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까지 완벽하게 됐다면 하면은 2세 자녀들 못 갖는 것 뿐이잖아.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땡큐지. 나의 이런, 아, 나 진짜로 결혼 못해. 저는 결혼 못해요. 2세를 어떻게 책임져요? 나 같은 시비코이라는 놈한테 2세, 아휴, 안 돼. 안 돼,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 보죠. 좀 이거는 고쾌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짠. 마음은 열려있다. 법적으로까지 다 해결됐으면, 짠. 근데 벌집 삼겹살 한점 반밖에 안 먹은 게 실화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 술도 좀 남아 있네.
근데 제가 어저께하고 오늘 다른 일자리 많이 찾아봤어요. 갈라치에 뭐 가라고 하는데, 갈라치는 힘들어. 힘들, 진짜로 가기 싫어. 진짜 너무하다. 너무 3년 동안 해서 그 이제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가지고, 갈라치. 근데 내 갈라치에 그때 갈라치에 그왜 들어가냐면 사무직으로 있었어. 사무직으로 있다가 뭐일 그만두고 아니 방송 뭐 하다가 일자리 구하는데 뭐 경력도 없지. 경력도 없지. 뭐 이것도 없지. 상시 모집이고 그냥 아무나 저거 하니까는 그거 갔어. 근데 거기 진짜로 3일 만에 잘릴 뻔했어. 아무것도 못해. 까대기도 못해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갔는데 못모르고 시작하기 해가지고 3년 동안 경력직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 분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좋은 일자리는 공고에 안 난다. 내가 작년에 일했을 때 내가 그 인맥으로 취업한 거잖아. 내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좋은 일자리는요 공고에 나오기 전에 주변에서 알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 아니면 주변에 뭐 친척이라는 건 아닌데 지금 가족들한테 그거 하지. 진짜 좋은 직업은요 벼루시 알바 뭐 이런 인력 그거 이런 게안 올라와. 그리고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3.1빌딩 알아? 3.1빌딩? 3.1빌딩에 내 변호 그 노펌이죠. 노펌에서 연락이 왔어. 이력서 그냥 올렸더니 노펌으로 연락 와서 갔더니 나는 그냥 그 뭐지 배경이었어. 3.1빌딩이 유쌈빌딩 생기 전에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 거기에 법률사무소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갔거든. 갔는데 지금 십몇 년이야. 십몇 년 생각 지금 생각 나 배경이었어. 이미 정해졌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허리 허시? 뭐 허리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 뽑힐 애가 정해졌었던 것 같아. 면접하는 게 듣잖아. 나 면접 때 잘했거든. 잘했는데 그냥 합격은 안 되더라. 그래도 이렇게 잘했어. 지금 그때 당시는 몰랐어. 이미 내동자가 있었다는 거. 했는데 부모님이 뭐 어쩌저쩌고 법률 쪽에 뭐 변호사고, 지도 뭐 서울거리는 뭐 나오고 하고 여자애인데 이미 걔는 내정인데 우리는 뭐 겉절이였어. 겉절이. 아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아 그랬구나. 형식적으로 면접 봐야 되니까는 막 그냥 이렇게 대충 숫자 채운 거야. 이미 내정돼 있는 애 있는데 그 면접관에 질문하니까 걔한테 뭐 하는데 걔 이미 부모님이 뭐 변호사고 뭐 어쩌자고 걔 어디 뭐 서울권에 그거 나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겪었는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 여기 제목에 그래서 써놨죠. 나는 겉절이였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아요. 그것도 많아요. 나쁜 건지 모르겠, 맞아. 나도 작년에, 그래도 내가 어쨌든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고 했다면 나 같이 있던 그 형이, 나를 좋게 봐. 그형 안에 내가, 내 번호가 있었고, 그것도 나도 1차 선택이 아니었어. 2차, 3차. 누군가는 이렇게 필요한데 뭐 하다 보니까 나 그게 걸려 얻어 걸려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다. 인생이 그렇다. 그래서 진짜 좋은 어떤 직업, 직업은 공고에 안 나와. 구인구직 광고에 안 나와. 구인구직 구직에 광고에 올리기 전에 이미 그 선에서 끝나. 아니, 내가 사장이 뭐 하고 뭐 하냐 하면은 이런 뭐 올리려고 하는데 진짜 거기가 꿀 보직이야. 괜찮어. 나 실제로 느낀 거는 괜찮어. 그러면은 그 선에서 알아서 해결이 돼. 인력 충원이 안 해서, 알아서 돼. 공고 올릴 필요도 없이 알아서 그 해결이 돼. 그냥 산에서 불가피하게 진짜 좋은 직업인데 하면 거기 뭐 그냥 알아서 해결이 돼. 인맥으로 그냥 구인구직이면 그냥 알아서 돼. 안 되겠어? 근데 제가 지금 배달 뭐 어영부영 뭐 한다고 해서 그때 800kg 탔거든요. 800kg. 그래서 배달이 미래다. 배달이 미래다. 진짜 내가 극한으로 가면은 카드 배송 진짜로 알아보는데 비 오고 눈 오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진상 고객 만나 시뮬레이션이 그려지잖아. 카드 받아봐서 카드 갔는데 나 지금 시간이 안 돼요. 나 간데 없는데 몇시몇 시야 돼. 그게 돼. 카드 그분만 위해서 카드 그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배달 비수기인데 배달 좀 해보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주키님 그래서. 오늘 방송 하고 나면은 이제 삼천시장 이번 주에는 달성하겠다. 달성하고. 제가 40대 초반이잖아요. 지금까지 20몇년 동안 저도 많은 것을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하려면 두려운 게 많아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못 모으니까 막 이렇게 해봤는데 20몇년 동안 겪어보니까는 막 이렇게 그런 게 그려져. 뭐 하려고 하면 막 그려져. 제가 알바청 변호사 이렇게 어떤 거 하시는 이렇게 봤어 하면은 직접적으로 해보진 않지만은 그려져. 그런 게 내가 뭐 어떤 거에 고생 썼고 막 그려지니까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제 변명입니다. 자, 스무 살때 그때는 못 모르고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은 뭐 하려고 하면 막 그려져. 그려지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하려고 하면, 뭐가 그려져. 그게 오히려 제 변명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캐님 오늘 방송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도 중캐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게 그려지니까는 그렇고 고맙습니다. 조키님 고맙고 그다음에 뭐 오늘 푸우님도 고맙고 비케 주님도 고맙고 준영이도 고맙고 또 누구 있지? 고마우시 영어로 돼가지고 이외에 실시간 채팅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은 고맙는데 꼼빠띠님이란지 비케 준님이란지 꼼빠띠면 엄청 얘기 많이 했네. 근데 나트부님은 진짜로 오늘 나트님은 오늘 생소해. 재방송 2018년부터 봐셨다는데 바꾸셨나? 그다음 희동님은 댓글 많이 달아주셨고 희동님은 댓글 많이 달아 잠복님은 시야 콩지 오빠님 뭐 님은 오늘 오셨고 유랑님은 또 이렇게 술 먹방 하면은 몸 벅방을 해. 아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3000시간 18시간 남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예 고맙습니다. 소주는 다 마셨네요. 그래도 오늘 부모님이 정면 돌파하자고 했는데 내 진심도 다 말한 것 같고 중키님 수고하십시오. 이게 날씨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는 아 그래도 진짜 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많이 생각했어요. 어제 많이 찾아보고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게그 보면서 할수 있는 게아 그래도 오토바이도 샀고 지금 800km 산 입장에서 아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이 많아졌구나. 여기서 막 시티백 있잖아요. 기아 변속하는 거. 잘했어요. 잘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했어요. 어차피 술 먹고 하면 내가 뭐, 내가 어차피 뭐 거짓되게 그런 거한거 아닙니까? 꼭 진솔하게 다 얘기했고, 그래도, 중키님께서 그래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채팅 쳐주시는 분한테 긍정적으로 했고, 그게 마음이 걸렸거든요. 그래가 내가 방송하기 진짜로 꺼리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제가 갈라차 했을 때그뭔말 들었냐면요 30대 중반이었는데 시비코인 너가 뭐 잘하는 게 뭔데 막 이런 소리 들었어요. 이게 너 시비코인 못 잘하는 그때 일할 때 카운터 보는 누나한테 칸터 누나도 아니지. 그 친척이다가도 칸터 보는데 너, 진짜로. 너 30대 중, 30대 후반부인데 너 특별히 잘하는 거 없다. 막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너무 속상했어요. 지가 뭔데, 사장도 아니고. 아, 근데 저 지금요, 오토바이도 탈줄 알고요.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요. 나 진짜, 이번에 심각하게, 배달이 진짜 어렵고 하니까 다른 거 없는데 오토바이 타는 것만으로도 뭐할거 많더라고. 근데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오토바이 타는데 거의 아 근데 그것도 있어. 오토바이 타는데 그 시티백이네. 근데 내 오토바이만 할
내 오토바이 타면 안 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좀인데, 자, 정, 진짜 내가 진짜로 급하면은 그냥 내 오토바이 갖다가 시티백 말고 기아 변속 넣는 거 말고 내 오토바이로 배달할게. 뭐라도 먹고는 살수 있을 거 같더라고. 오토바이 800km 탔습니다. 나는 그냥 12코는 허송세월 보는 거 아니고 오토바이 어쨌든 왔다 갔다 했잖아. 그게 큰 경험이더라고요. 더 자신감 느꼈어. 제가 갈야체 처음에 2017년, 2018년, 아, 18년, 19년도에, 제가 19년도에 처음에 갈야체 들어갈 때는 그때는 오토바이도 못 탔잖아. 근데 지금은, 오토바이도 탈줄 알고, 갈야체도 해봤고, 더 폭이 넓어졌어. 그 40대 초반이고, 중반도 아니야. 그 갈야체도 나 진짜 젊은 놈이야. 근데 경력이 3년 됐어. 얼마나 큰 자산이야.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했는데, 유튜브도 이렇게 했어. 그 엄마는 가게 하나 차려드렸어. 정말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팝콘에서 먹방. 먹방. 그래요. 어쨌든 허송세월은 아니다. 아,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카드 배송이나 오토바이 그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게 빠르면 된다는 거야. 너무 끊그뭐 뭐가 끊는지 방송에 말하는 게 너무 빠지빠지하는 거 너무 끈다는 거야. 오토바이 타는 거? 오토바이 타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알바를 못해. 오토바이. 아유.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그거는 맞아. 빨리빨리 해야지. 나 난자 12코에 난다. 빨리빨리. 아, 이거 저 2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던킨 도너츠에서 일했어. 3위라고 때려쳤는데, 그때 뭐 시급도 제대로 뭐 때려쳤네. 하고 대학교 때 산학협력 회사가 있어. 산학협력. 우리 대학교에 산학협력이라고 자동차 부품하는데 뭐 그런 건데 일을 빨리빨리. 내가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빨리빨리 못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으면 진짜 빨리빨리 해야 돼. 갈야체라고 빨리빨리 해야죠. 갈야체도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봉지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정점에서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빨리빨리 해야 돼. 나 진짜 우리나라 사는 게 나랑 안 맞아.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배달 주고 빨리빨리 배달해야 돼. 빨리빨리가 어렵네. 빨리빨리 하는 것도 있다. 여자친구랑 MT 가서 MT 가서 여자친구 위해서 내가 빨리빨리는 하지. 그거는 진짜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빨리빨리 하더라고. 내가 그간 많이 아르바이트도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손이 빨라야 돼. 내가 지금까지 겪은 건 손이 빨라야 되는데 손이 빠르
빨렸는데 안 빠르잖아. 그냥 쓰다뜨기가 또 빠른 데가 있어. 이성 친구랑 만나서 빨리빨리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일할 때는 빠르지 여자친구랑 만났는데 빨리빨리가지고 못 만지 아죠. 나 진짜 여자친구랑 만날 때는 진짜 빨리빨리 합니다. 나는 나 12코인 남자. 내 일은 빨리빨리 못하지만은 여자친구랑 이성친구랑 사귈 때는 내가 빨리빨리 해. 너무 빨라. 아, 술술. 좀 안 맞아. 그냥 나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빨리빨리 문화나 안 맞아. 그거 뭐다 이게 모순적이야. 대한민국 사회가 빨리빨리잖아. 빨리빨리 이런 문화인데 어떤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거기서는 왜 빠릿한데? 응? 뭐 준영아 뭐 그래. 방송하고 있을 것 같아. 짠. 방송을 하고 있겠지. 아 근데 그건 있어. 산때 좀 중범 내 방 봤잖아. 근데 살 때는 엄마 가게는 한 차에 잤잖아. 아 여기서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 나 맞다. 송영기 말고 송균영 박사, 송균영 박사 데이터 분석하는 송균영 박사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핵개인 시대. 내 방송 언젠가 터진다. 개인 시대 스토리 있잖아. 내 방송 스토리 없어? 내 방송 언제 터진다. 핵 개인. 닉네임 그 뭔마니까 왜 그렇게 닉네임을 그 아니 그 뭐야 닉네임은 그 왜 그런데? 응? 개인 핵가족보다 더 신나네. 핵 개인이야. 오늘 방송부터 정면 돌파됐고 아 토네이션은 채팅창 안 끊어져.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이거는 보려면 투네이션 하려고 하면은 내 방금 밑에 설명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할 개인 시대. 할 개인. 혼자 사는 집 많다는 거죠. 40대 초반입니다. 결혼 못했어요. 못했고 호남이 못했는데 나만 이렇게 산다고 하면 억울하겠는데 시대 흐름이 엄밀히 따지면은 많다라고. 앞으로는 더 많을 거고. 핵가장 말고 핵개인. 핵개인 네, 그 앞을 내다보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내 방송 스토리 있잖아. 벌집 상겼어요. 한돈 상겼어요. 칼집만 냈어. 내 이거 알아. 칼집 냈는데 요거는
직접 냈네. 왜냐면 균일하지가 않아. 나는 내가 정 나도 정점이야. 내가 정점에 때 칼 그 기계 있거든. 그 기계 있는데 간격이 균일하지 않으면 직접 냈네. 자. 내 방송 언제 뜬다? 뜬다. 자, 스토리 있잖아. 아, 준호가 근데 내 방송 보고 있지. 준호가 형은 60대, 50대 뭐하고 있거냐 물어봤잖아. 내 대본, 어쨌든. 나 무슨 일 할지는 모르겠어. 그땐 또 모르겠어. 응? 그런데 방송을 뭔가 하 유튜브 방송 하고 있겠지. 반대로 준영이는 뭐 하고 있을 텐데. 사. 철학적인 질문. 사는 있었으면. 근데 꼭 살아있는 게 정답일까? 전혀 그럼 언제 결혼한다? 50대 4, 5살이라고? 거기에 청소는 나한테 맡겨줘. 준영아 건물 관리는 필요하잖아. 우리 인연의 건물 관리 나한테 맡겨주면 안 될까? 아, 내년에 해? 아, 내년에 해? 아, 진짜? 준영이 결혼하면 가야지. 축의금 내야지. 성의 표시해야지. 아, 성의 표시가 아니라 그냥 바꿔보면 내야지. 아, 좋네. 그럼 신부는 우리는 안 데려와? 그럼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대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혼은 못 가. 해외에서 근데 신부님 그 모시고 우리 한정 씨, 아, 그 결혼 왔대. 그래도 나 시부 코인 난데. 우리 엄마, 나 그래도 여기 우리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주변에 그래도 그 해줬다. 전화해볼까? 그래도 우리 엄마 전화한다. 그래도 마신 거 주변에 그래도 마신 거 사줬어. 술 한잔 사야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술도 안 써먹어. 그래.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엄마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래도 뭐야지 뭐 한정식집 그래도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다 먹어. 술은 다 먹었어. 술. 술은 없네. 술 다 먹어. 한 먹은 남았어. 한 먹어. 아, 근데 저도 구짜장을 많이 보고 했는데 저는 하드웨어 자체가 안 되고 소프트웨어도 안 되고 이미 하드웨어도 안 되는데 그럼 나이 차이 그냥 전 살짝 초반이잖아요. 근데 거기 막 이렇게 결혼 시장에 했는데 20대 초반?
30 초반이 없어. 근데 20살 차이, 전 20살 차이 나잖아. 그거부터 안 돼, 막. 얘, 아니, 뭐, 저는 동갑, 그러니까 40대도, 그러니까는, 굳이, 이렇게, 은혜 나쁜 애인데 40대는 없을 거고, 저는 10살 차이, 이 정도로 보잖아요, 만약에. 본데, 제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죠. 국제결혼 하는데 저랑 동갑내기랑 그거는 그런 경우는 뭐 이거는 뭐 예외적인 경우 그거는 뭐 이렇게 그런 걸 통하지 않고 진짜로 그건 찐사랑이고 찐사랑은 그냥 이게 아니야 그런 업체도 통하지 않고 그런 거고 제 기준으로 말하면은 업체를 통해서 하면은 뭐 20대, 30대 전 40대 초반이잖아 그러면 10살 어린 분을 만나자 그럼 10살 어머니 근데 그쪽 나라에서는 결혼을 늦게 가신 노처녀가 아니라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아픔이 있으신 분을 만나 그렇게 그러니까 20살인데 그 20살이신 분이 우리나라에 왔어. 내가 경제적으로는 돼. 오케이. 그 뭐지? 소프트웨어는 돼. 하고 친정집에 다 서포트 해줘. 하드웨어가 안 되잖아. 좋아. 제시 리본 좋은 말씀하셨어. 내가 남자로서 그분 우리나라 왔는데. 머나먼 타국당 왔는데 스무 살이야 비약으로 해결 안 돼. 뭔 말인지 스무 살인데 엄청 왕성한데 근데 내가 받쳐주지 못해 결혼 생활 암담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 40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핑거로 이렇게 현란하게 안 해봤어요. 여자친구한테 너 지금 뭐 하는데 너 걸로 해야지 지금 뭐 하는 장난인데 이렇게 쓴소리 들었습니다. 너 걸로 시비콘 너 걸로 해줘야지 지금 뭔 장난인데 뭔 말이죠? 시비콘 진짜 싫답니다. 이거는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진짜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거야. 국제선을 보고 지금 뭐 하는 장난인데 너 걸로 해줘야지. 아, 나 이거 잊혀지지 않아. 시비콘 너 걸로 해야지 지금 뭔 장난인데 여기까지 안 돼. 피지컬은 뭐고 안 돼. 안 돼. 애장초 하드웨어도 작고 이거 안 돼. 많이 겪어보고 했는데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냥 후대만 많이 오늘 다 해결됐다. 해결됐다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술 방송 그냥 할게요. 나는 남자 12코인 남자 글러 먹었어. 옷 배달 열심히 한다고 배달 한다고 오토바이 사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뭐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피지컬 뭐. 키도 180도 안 돼. 179.2인가 3인가 그래. 그때 건강 문제 받을 때. 그래. 근데 살은 더 안 찐대. 내가 최근에 그 뭐 한 뭐 7, 8년 전 사진 그 올렸잖아. 근데 그때보다는 얼굴이 좀 빠졌어. 근데 이거는 술 먹고 지랄했어가지고 얼굴 살
명성한데 무슨 강호동이냐 그런 소리도 돼. 이 빵빵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술 처먹고 있는데 몸무게가 크게 늦진 않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근데 벌칙상은 반 남은 거 싫어야 술이 없네.